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하고 강론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걸 외울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1년에 약간 방황하신 분은 이거라도 외우세요. 이거라도 외우고, 이 교육과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는 이제 학교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중학교가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가 2025학년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이 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강론을 잠깐 제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자, 강론 첫 번째 보면은 미술 과목이 있어요. 그죠? 이 미술 과목은 공통과정이라는 명칭하에 초등학교부터 어떻게 해요? 중학교까지 공통과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그러니까 중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다 선택인데요. 일반 선택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미술 과목을 중심으로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명칭은. 근데 이제 진로 선택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뭐 미술 창작과 미술 감상과 비평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배워야 될게 뭐냐면 융합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정도는 뭐 비슷하게 생겼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특이점이 여기서 생겨버리죠. 요거를 외워야 돼요. 요거 이제 매체 중심으로 하나가 더 생겼다. 아, 글쎄요. 너무 아쉽죠? 외울 게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그래서 이런 틀에서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총론 개념에서, 총론은 다볼 필요는 없는데, 총론 개념에서 뭐가 바뀌었는가 한번 잠깐만 한번 훑어보기로 하죠. 우선은 2015 개정교육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 2015가 나오고, 우리가 여태까지 외웠던 뭐가 있습니까? 역량이 있죠. 역량이 있는데 2022 역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적 감성이 심리적 감성 역량, 그 자기주도적 미술학습 역량이 정체성 역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창의 융합 능력 똑같고요. 똑같은가 체크는 안 할게요. 시각소통 똑같고요. 그 다음에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이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어요. 그 의미가 좀 커졌죠. 그러니까 좀 역량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뀐 것은 사실은 이렇게 바뀌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15 개정에서 2022 개정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이제는 내용 구성을 보는데, 자, 2015와 2022 개정에서 차이를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2015죠. 2015인데 학년군 똑같고 영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핵심, 뭐 초수분들은 요거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 비교했을 때 내용만 외우면 되는데, 핵심 개념 일반에 대한 지식 아시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핵심 아이디어로 바뀌었어요. 핵심 아이디어는 요게, 우선은 저는 요번 수강생한테 이걸 우선 제껴놓으라고 했는데, 일반화된 지식이 시험지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특별히 뭐 크게 달라진 것보다는 내용은 달라졌어도 요게 이제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우선은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제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용 요소입니다. 내용 요소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최근까지도 나왔었죠. 그런데 내용 요소가 더 디테일해졌다는 거. 자, 보시면은 내용 요소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각 영역마다, 영역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 영역이 살아있는데, 그 영역이 살아있는데, 그 영역도 이따 볼 건데, 이제 내용 요소로 다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험이 미적 체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인데, 거기에 각마다 뭐가 있냐면, 내용 요소에 지식 이해가 들어있고, 과정 기능이 있고, 가치 태도. 그러니까 인지적 특성과 심동적 특성과, 그러니까 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태도적인 요소, 정의적 영역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요소가 더 확장된 개념이고, 더 세분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밑에, 아까 여기 영역이 뭐가 있냐? 영역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2007 개정에서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 그 다음에 공부부터 체험 표현 감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015 개정에서도 체험 표현 감상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미적 체험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같고요.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 선택은 같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또 헷갈린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영역에 우리가 외울 게 하나가 더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쪽으로 갈게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공통과정, 공동과정이라고 했는데, 자, 공통과정인데 보시면은 3, 4학년 해가지고 미술, 초등학교 포함해가지고, 얘는 272시간, 270시간, 시간도 많죠. 근데 우리 중학교는 270시간 똑같습니다. 네, 바뀌진 않았어요. 바뀌진 않았지만, 음악미술 해가지고 예술 해가지고 미술교과 해가지고 272시간 서로 나눠 가져야겠죠. 요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보통교과 특목고 포함했고, 이건 똑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체육예술 해가지고 예술, 음악미술 해가지고, 고등학교 이렇게 교과군 제시돼 있고, 필수 단위는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 부분 보세요. 자, 요 부분에서 미술 선택 과목에서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서 우선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일반고와 특목고입니다. 일반고와, 이거 우리가 이제 특수목적고에서 특목고인데, 우리가 이제 외울 게 어떤 거냐? 일반고등학교나 특목고나 미술 과목이라는 건다 배워요. 근데 뭐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 일반고도와 특목고에서 미술은 다 배우지만, 일반고는 무조건 미술을 꼭 배워야 돼요. 미술을, 그러니까 얘는 꼭 배워야 된다. 근데 특목고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돼요. 대신에 뭐냐? 얘네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일반고는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얘는 꼭은 아니다. 꼭은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일반 고등학교는 어떻게 돼요? 일반,
자, 우선 일반 고등학교 이렇게 볼까요? 일반 고등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 선택은 알겠어요. 미술창작 이건 열심히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융합 선택 신설됐잖아요. 보시다시피 신설됐다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똑같이 하나를 더 외우는 거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특목고입니다. 특목고는 과거에 외웠을까 안 외웠을까? 안 외웠어요. 자, 그럼 미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얘네들이 문제야. 자, 요게 싹 지우고 얘네들이 문제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이 많습니다. 미술 이론 드로잉 미술사 조형 탐구 미술 전공식 이게 내용이 엄청 하나하나 내용 구성 요소 그 내용 체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융합도 신설돼 가지고 미술 매체 탐구 그다음에 미술과 사회가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거는 외울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끼는 걸로 어떻게 제끼까? 요렇게 제끼자. 하지만 잠깐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명칭은 알아둬야 된다. 명칭은 알아둬야 된다. 요렇게 명칭은 알아둬야 된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구분했고요. 자, 그럼 구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면은 다시 강론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럼 이 미술 선택에서 여기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고 미술 중학교 나와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우린 중학교 한번 보면 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미술 찬찬 감상 나와 있고 미술 배제 이렇게 구했어요. 제가 카페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자, 이렇게 봤는데 우선 여기 쭉 보니까 이거 표로 돼 있는데 이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 봤던 역량입니다. 아, 역량인데. 보시면은 시각적 소통 능력 동그라미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는 동그라미가 제대로 안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 이렇게 합시다. 시각적 소통 능력, 심미적 감성, 그다음에 정체성, 창의 융합, 그다음에 공동체. 제가 여기서 집에서 못 찍고 여기 지금 수업 끝나고 잠깐 찍는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건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연구실에는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 관련된 요거 내용 요거 외워야 됩니다. 그죠? 이거 항상 나왔잖아요. 이건 나왔으니까 외워야지. 자, 이거 넘어가고 목표 넘어갑니다. 목표 넘어가고 내용 체계 성취 기준 나와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어떻게 변했느냐? 자, 봅시다. 핵심 아이디어 일반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끼고 자, 그래서 내용 요소. 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 체계라고 하는데 자, 내용 요소가 이렇게 굵직하게 나와 있다는 거. 그럼 초등학교 빼고 자, 중학교 거만 봅니다. 중학교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또 외우기 쉽게 간단하게 제시 있는 거는 아주 환영할 만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지식이해 과정 기능. 그 미적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미적 체험 안에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같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지금 1월 달부터는 내용 체계부터 외우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 내용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자, 내용 체계 간단하게 나오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용 체계 자, 그 다음에 표현도 마찬가지야. 이건 일반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표현입니다. 표현, 자, 중학교 것만 이렇게 쏙 빼서 본다면, 어떻게,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 외워야 되는 거야, 요거. 그지? 자, 제가 카페 올려놨어요. 같이 보는 겁니다. 감상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 알겠어. 자, 요거 중학교 거. 이거 얼마 안 되네? 좋습니다. 예. 요것도 뭐 외우려면 외우는데, 그때요. 일반에 대한 지식이 시험지 계속 안 나와가지고, 하지만 뭐 핵심 아이디어로 바뀌어서 또 모르죠. 저 시험 문제는 한두 번은 내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거 중심입니다. 아,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외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성취 기준입니다. 자, 성취 기준 되게 중요하죠. 성취 기준 되게 중요한데 자, 성취 기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서 지금 수강생한테 드리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성취 기준 해설이 나와 있는데 예시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성취 기준 해설은 여기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히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걸 쓰라고 하진 않아. 절대 요걸 쓰라고 할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 네 개가 있으면 이것도 네 개로 해주면 좋은데 딱두 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의미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성취 기준이 지금 미적 체험이 이 목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성취 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그래서 이건 이 적용시 고려사항은 뭐냐?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 유의사항과 평가 방법 유의사항이 있었죠. 그죠?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왠지 좀 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자, 교육과정표.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요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면 영역은 체험 표현 감상에서 그 미적 체험 요게 바뀌었고, 핵심 개념 없어졌단 말이야. 일반화된 지식은 아이디어로 바뀌었고, 내용 요소가 이게 확장됐죠. 자, 기능 없어졌습니다. 기능 없어. 성취 기준 여기 생겨, 원래대로 있고, 학습 요소 없어지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교수학 방법 유의사항과 평가 방법 유의사항이 있죠. 그런데 요게 합쳐진 거야. 요게 합쳐진 게 무엇이냐? 합쳐진 게 무엇이냐? 자, 합쳐진 게 무엇이냐? 성취 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이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죠? 요거는 연결이 됩니다.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따로따로 연결돼서 이거는 우리가 교수 방법이 유의사항을 외울 때처럼 연결해서 외우면 돼요. 표로 만들어서. 그러면 되고.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해설은 뭐 그렇다 치고 여기 요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걸 외운다. 그 다음에 쭉 가니까 감상, 성취 기준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취 고려사항 외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는 교사분이 학습률 평가. 1, 2월 달에는요, 요거까지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당분간은 그것만 외우세요. 그리고 교사님, 이거는 얘네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에 보시면 교수학습 방향이 나와 있는데, 교수학습 방향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그래서 우리가 평가 방향과 평가 방법. 여기서도 교수학습 방향과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우선 외우긴 해야 되는데, 예, 그죠. 이건 아직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알고만 있고,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언제 외울까? 그 시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자, 평가 나왔죠. 평가는 평가 방향 나와 있고요.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외우긴 해야 됩니다. 뭐, 욕심 있으신 분은 미리 외워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용 체계의 성취 기준이 우선 제일 우선이고요. 요거는 나중에, 예, 나중에 상황 봐서 외워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다못 외워. 이거 외우다가 다른 공부 못 할까봐 그런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이런 방식 틀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방식의 틀은 그대로고요. 지금 내용 자체 내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중학교 걸 위주로 지금 봤습니다. 중학교 위주로 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우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아까 봤던 자, 미술 과목 요걸 위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로 선택, 창작, 중학교 걸 받고 일반 선택은 똑같아요. 똑같아 가지고 내용만 좀 틀리게 잡힌 거고 요거는 이제는 그 기준도 좀 달라지죠. 요소도 달라지죠. 그래서 창작, 감상 비평 미수배째, 요게 하나 더 생긴 거야, 요게. 예, 어쩜 좋아. 자, 요렇게 해가지고,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성취 기준만 우선 외우고 있으세요. 그게 우선 최선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출을 훑어보니까 시기적으로 나올 만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오게 되면 우선은 가장 많이 바뀐 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그쵸, 좀 짧네요.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지금 수업을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그 1, 2월을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시간이 우선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수요일 날 수업 끝나고 약간 제가 여기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때 좀 찍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마이크보다는 이 핀마이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핀마이크도 잘 들리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